인류가 인터넷을 만들고 처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요즘에 그 인터넷 강의를 좀 만들려고 인터넷의 역사를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First message on the internet.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런 아티클이 나오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1969년 10월 29일에 UCLA의 학생인 찰리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로그인이라는 메시지를 아르파넷 인터넷을 만든 곳이죠. 아르파넷에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전송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발생해서 앞에 있는 LO 두 글자만 전송됐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에러가 복구돼서 나머지 글자들이 다시 전송이 돼서 성공적으로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분이 적어놨던 기록, 로그예요. 이렇게 생긴 기록을 적어놨다고 하는데 되게 소박하지만 이 엄청난 일의 서막이었던 거죠.